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라방에서 제가 미리 예고해드렸던 그 분이 나오셨어요. 소개 잠깐만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 좀 많이 긴장한 상태인데 네. 손도 지금 떨려요? 땀이 나나요? 땀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인이고요. 한인사회복지센터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인사회복지센터의 센터장이신 거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냥 한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복지센터 가면은 그냥 정말 종합복지로 해서 이것저것 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요한 거 일단 뭐 평가를 좀 해보고 어떤 게 필요하신지 그다음에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혹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복지에 관련된 복지 혜택에 관련된 복지 혜택 무엇이든 무엇이든 네. 가장 많이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거는 이제 노인 복지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전 약간 이민에 관련된 복지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복지가 많았죠. 근데 이제 신청은 하셨는데 무언가 그 신청서에서 잘못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다시 좀 고쳐달라 해서 왔을 때 잘 모르시니까 저희한테 들고 오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전화를 같이 해드릴 때도 있고 그래야지 좀 이게 풀리는 게 생기거든요. 모르신 분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도 있어. 시스템을 잘 몰라서 이제 왜 여기 사는 현지인 뭐 케네디안이라고 해도 여기서 태어나고 영어를 한다 그래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닌 이상 잘 모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우리도 한국에 살 때 그런 복지 제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는 더군다나 영어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경우에 주는 이제 혜택들이 많은데 뭐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청할 수 있는지 뭐 얼마나 걸려야 우리가 뭐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알아봐드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럼 지금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가장 그냥 최근에 알고 있었던 거는 알버타주에서 이제 600불 나오는 거? 그거 이제 나오자마자 그거 신청하는데 좀 혼자 하기가 좀 그래서 언어가 잘 모르겠다고 이거 뭘 넣어야 될지 오셔서 저희 같이 로그인 해가지고 뭐 주소해야 되는지 같이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제 정보를 다 가지고 가면은 1부터 100까지 다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뭘 넣어야 하는지 이렇게 딱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써드릴 순 없지만 알려드리죠. 여기다 뭘 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 600불은 지금 뭐예요? 한 달에 100불씩 해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6개월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아이들 있는 가정에.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은 그럼 600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소득이어야 하고 그런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그 안에가 만약에 이런 크라이테리아 안에 내가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일단 뭐 오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같이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견적이 나오죠.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서비스를 한국에서 뭐 오실 분들, 타주에서 오실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내지는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이 일단은 한국에서 오실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실 분들도 혹시나 이제 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갈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튜던트 비자입니다. 아니면 뭐 워크 비자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일단 하여튼 얘기는 나눠볼 수 있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진짜? 그런 정보를 상당 간단하게라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서비스를 지금 센터장님이 자원봉사로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원봉사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멤버들 모두가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 본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본업이 있으시고 그래서 주중 뭐 이제 일하는 시간 보통 일하는 뭐 9 to 5 그런 시간에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제 그 시간에도 좀 플렉서블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중간에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그쵸. 있는 현대인인데 맞아. 우리가 다 맞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닐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진짜 별거 아닌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이거 되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거 막 간고 계세요. 매일매일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인 거.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그냥 언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 힘듦이 조금이라도 난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요. 지금 한 20명 정도 돼요. 이게 다 합치면 네. 와, 그분들이 네. 다 본업하시면서 네, 자원봉사하시고 네. 와 정말 너무너무 저희가 행사를 계속 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사는 뭐 시누블라스트에 저희가 이제 뭐 에이지안 나이트 마켓 해서 그런 이제 주제로 아시안 그런 문화 알리는 행사 그런 걸 해서 우리 이제 한인 부스에 해가지고 뭐 전통 놀이 알리기 뭐 이런 걸 또 하고 뭐 지난번에는 등불 축제로 이제 주제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참가를 했었어서 그때 이제 뭐 똑같이 전통 놀이는 했지만 뭐 그럼 돈은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이제 조금씩 뭐 그랜트를 얻을 때도 있는데 네. 아니면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얻어서 그냥 아 그게 얼마 안 하는데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네. 저희는 언제나 후원금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상담이랑 네.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벤트 같은 문화 부스 설치해가지고 네. 한인 문화를 알리는 그렇죠. 그런 행사도 하시는구나. 문화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5월에는 아시아 문화 유산의 달 에이시안 헤리티지 먼스라고 해서 들었어요. 원래 이제 계속 네, 계속해서 네. 이제 해 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라 주최 주관하는 행사라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주제를 뭐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반인종 차별에 대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런 5월에 그거 다 무료로 네, 맞아요. 참가할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프리 파킹이라고 엄청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걸 다 힘들게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무료로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포인트라서 네. 다 무료로 와서 누구든지 뭐 세이프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와서 즐길 수 있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네.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요즘 가장 많이 네. 찾는 그런 프로그램 뭔가 네. 혜택을 가장 많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탈거리 시에서 운영하는 페어 엔트리 프로그램이란 게 있어요. 그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나 캘거리시 안에 이제 거주지가 있으면 네. 그 주소지가 있으면 그걸 이제 증명하고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원하세요. 하고 싶어 하세요. 1번은 뭘까요? 1번은 로 인컴 트랜지트 패스.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못해도 최소 반, 그러니까 50%에서 한 60불. 네. 한 5, 네. 60불 정도. 네. 아. 그래서 가장 낮은 게 5불 60센트인가? 5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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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그게 이제 1년짜리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네. 이제. 2번은 신청하고. 뭐예요? Recreation Fee Assistance라고 해서. 아, YMC 엄청 네. 싸게 나온다고. 맞아요.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뭐 75%인가? 아. 네. 그래서 그걸로 골프도. 골프도 많이 사용하세요. 그걸로 골프도 이제 깍 좀 얘기해도 되나? 얘기 방송에 나가세요? 깎아주시거든요. 네, 그럼요. 아. 네. 저소득층이 아니면 제가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저소득층이신데 골프를 치신다고요? 네. 그 이제 네 로 레이트로 해주기 때문에 미리 예약 잡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 를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들어봤는데 이걸 물어보러 가는 거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네네 그럼 훨씬 도움 되죠. 상담해 주시는. 제가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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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잠시만요. 막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또 다 아는 건 아니라서. 네. 저희가 센터를 방문을 하려면, 네.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예약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예약을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아무래도 저희가 사무실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이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네.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가장 있는데. 아. 네. 이메일이 가장 편해요. 아, 이메일이 가장 빠른. 가장 빨라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뭐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는 다 더보기란에 나가니까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인스타 뭐 막 이것저것 올려보려고 네, 하는데 네. 제가 잘 못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신다면 네. 네. 어떻게 해야 막 팔로워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저희도 뷰티 코리아든 네. 뭐든 저희도 지금 이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로우 인컴이거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그렇게 크게 나눠지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관련된 그런 복지 혜택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복지라 그러면 보통 네. 이제 보조금 받는 걸 생각하시는데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유스클럽 활동이라든지 그게 이제 아이들의 복지 활동이 복지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정체성을 나누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나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 애들이랑도 어울려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외국인인데 한국 커뮤니티 들어와서 한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섞이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해보고 싶다 그런 것도 사실 복지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가장 큰 건 그거네요.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네. 그거랑 이제 문화 교류 그렇죠. 그럼 네. 그게 가장 큰 두 네. 개의 테마네요. 네. 그렇죠. 제 사심을 들여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분이 미국에서 학사를 나오시고 심리학 학사 석사도 미국에서 석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캘거리 다시 오신 거잖아요. 네. 캘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인사회복지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복지 혜택 말고도 문화 교류에 관련된 일도 또 이렇게 계속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소개를 받았어요. 그 저번에 나오셨던 그 응급구조사님 그분이 너무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분이 영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서 또 나온 거잖아요. 나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말 안 한 것 같다 뭐 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에 네.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네. 하는 일은 이민 정착 관련 정보 나눔 그리고 뭐 정서적 지원 전화해서 뭐 저희가 이제 대나무숲처럼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을 직접 테라피로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유스클럽 저희 이제 뭐 청소년들 와서 같이 봉사활동하고 또 얘기도 서로 정보도 나누고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무료 소득신고 클리닉도 해요. 3, 4월에 네. 전문 회계사분을 모시고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통번역 이제 또 하는데 저희가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항상 가장 부족한 건 사람들 인력이 네.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재능 기부를 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후원을 언제나 받고 있고 이 한인복지센터는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답이 조금 늦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답변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막 그런 질문 말고 이 복지에 관련돼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